네, 19일 2022년 4월 19일 11시 20분경입니다. 밖에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. 오늘 진짜 운동 가기 싫었는데 그냥 나왔습니다. 일단 다행스럽게도 무릎 상태는 뭐 지금 걷고 있는데 지금 또 비가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뭐 통증이 느껴지진 않아요. 통증이 느껴지진 않고 코로나 이후부터 좀 사실 몸 상태가 좀 코로나 그 백신 맞은 이후부터 몸 상태가 좀 진짜 이번엔 진짜 안 좋았거든요. 진짜 안 좋았는데 지금 좀 이제 많이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10일 정도 지났는데 많이 회복을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여전히 그 지금 생체 리듬이 완전 지금 파괴가 돼서 조금 살짝 생체 리듬을 좀 되돌려야 할 필요성이 좀 있긴 합니다. 일 끝나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근데 사실 오늘 일 더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 일을 죄송해요. 지금 좀 뭐라 해야 되지? 말이 좀 제대로 잘 안 나오는데 왜 이러지? 원샷에 딱 끝내야 되는데 깔끔하게 요즘 그게 잘 안 되네요. 그 처음 했을 때처럼 그게 잘 안 돼. 쉽게 잘 안 되네. 아무튼 오늘 일하고 그 다음에 그 알고리즘 문제 풀고 밥 먹고 좀 잠시 쉬다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나온 길인데 오늘 일할 때 좀 진짜 사실 좀 체력적으로 좀 많이 집중이 잘 안 됐어요. 체력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됐고 그 다음에 요즘 일하면서 좀 드는 생각이 뭐냐면은 뭔가 해주고 싶지 않다 막 이런 게 점점 좀 강해지더라고요. 뭔가 이 기업에 좀 더 공헌을 해주고 싶지 않다? 이게 제 솔직한 좀 기분이긴 한데 좀 사실 생각해 보니까 하는 일은 진짜 정말 많거든요.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많은데 또 사람들도 지금 프로젝트 하나 내가 지금 담당하는데 또 사람들도 나한테 의존하고 나한테 계속 묻고 제가 진짜 저도 이 분야 지금 처음이거든요. 이거 리액트 네이티브는 근데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이게 좀 부담감이 좀 크더라고요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막 싶기도 하고 이번 스위프트 때도 그랬고 사실 뭐 회사에서 좀 지원이 나오면 모르겠어요. 이게 리액트 네이티브나 뭐 스위프트 할 때도 정말 좀 회사에서 뭔가 뭐 공부해라고 뭐 강의 같은 거 뭐 들으면은 뭐 강의료 내주겠다 뭐 이런 거 있으면 좀 조금이라도 좀 괜찮을 텐데 저는 그냥 닥치고 했거든요. 그냥 계속 그냥 어차피 내가 하는 일이고 내가 열심히 배우면 나한테 도움된다는 생각으로. 근데 확실히 진짜 좀 많이 지친 것 같긴 해요. 진짜 많이 지친 것 같아요. 요즘 그냥 드는 생각은 회사에서 뭐 나한테 주는 그런 돌아오는 보상도 없는데 내가 왜 이 짓을 열심히 해야 되지 막 이 생각에서 좀 자유롭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옛날만큼 좀 되게 열정적으로 좀 할 수가 좀 없겠더라고요. 하고 싶지 않아서. 그 이유는 진짜 열정적으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하고 싶지 않아서. 진짜 마음이 의욕적으로 안 생기니까 일도 그냥 별로 딱 재미가 없고 딱히 그냥 즐거움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. 즐거움이, 일하는 즐거움. 옛날에는 진짜 하나 막 파고들면은 진짜 계속 막 파고들어가지고 진짜 정말
어떻게든 꾸역꾸역 했는데 요즘은 딱히 좀 그러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. 내가 뭐 이거 하나 한다 해서 뭐 연봉이 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, 연봉은 진짜 연봉 협상하지 않으면 또안 올려주고 그렇게.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좀 살짝 회의감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결론적으로 좀 이직을 하긴 해야 될것 같은데, 지금 일단 무릎 상황도 일단 지금 보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일단 무릎이 일단 완벽하게 내가 괜찮다라는 느낌이 들어야지 이직을 내가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무릎이 아픈 이상 뭐 아무것도 할수 없을 것 같아. 매일 내가 출근하고 막 이런 걸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, 그 걸어다니고 이런 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가지고. 그래서 자꾸 시간이 연장이 되는데, 한몇 개월 정도는 좀 무릎 상태를 좀 보면서 알고리즘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사실 원래 지금쯤에 이직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, 지금 좀 가는 건 바로 가는 것좀 힘들 것 같고. 뭐 그래도 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제가 유급이 한 37일 정도 있거든요. 37일 정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데로 이직한다 하면 일단 2개월치에 일단 거의 근 2개월치의 연봉은, 월급은 일단 나올 것 같거든요. 나올 거기 때문에 근 2개월. 왜냐면은 퇴사 결정하고 바로 쉴 거기 때문에, 그 이렇게 다 써가지고. 37일이면 거의 뭐한두 달치죠. 뭐 그래서 일단 두 달치 받고 일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직하기엔 딱 진짜 괜찮은, 그냥 찬스는 아직 유효해요. 아직까지는 돈 쪽으로 봤을 때는. 맞다. 제가 오늘 그 우울증 테스트를 한번 해봤거든요. 근데 진짜 확실히 좀 정신 상태에 지금 좀 뭔가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우울증 뭐 체크하는 거였는데, 이게 11점 이상이면은 이게 우울증이라는데, 내가 체크해보니까 30몇 점이 넘어가는 거야. 그래가지고 지금 우울증 약을, 솔직히 약을 진짜 죽어도 먹고 싶지 않거든요, 약은. 왜냐면 나는 이미 고등학교 때 먹어봤거든, 그 우울증 약을. 근데 그때 아직까지 기억이 생생해요. 진짜 그 눈이 막 흔들렸다니까, 진짜 막그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잠시 화장실 갈 때였나, 갔다가 돌아올 때였나, 이게 진짜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. 이게 막그 진짜 이 모든 게 흔들려가지고 갑자기 경련이 일어난 거죠, 경련이. 근데 경련이 일어날 때는 그냥 몸만 그 몸의 흔들림이 느껴지는데, 이거는 이 눈동자까지 흔들려서 그런지 이게 막 세상이 흔들리는 거야, 이게 진짜. 그런 걸 겪고 나서, 이거 진짜 안 좋구나, 진짜. 이게 뇌에 영향을 바로 직접적으로 끼치니까 안 좋구나, 그런 걸좀 느끼고. 그 다음에 사실 효과도 그렇게 많이 못 봤어, 나는 우울증이랑. 뭐, 약에 대한 좀 저항 같은 게좀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잘안 먹긴 했는데. 아무튼, 지금 정신 상태나 지금 체력적으로나, 지금 확실히 아직까지 안 좋아, 아직까지. 지금 몇 개월째 지금 이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, 이 진짜.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는데, 잘.
뭐지? 눌렸는데 왜 안 되노? 아무튼 지금 그런 상태고요. 횡단보도를 지금 건너야 되는데 안 바뀌네. 그리고 일단 아무튼 일은 그런 식으로 했고, 그 다음에 알고리즘 문제 하나 풀었는데, 알고리즘 문제 오늘 건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. 그 개인적으로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. 아니, 풀지 좋다 못했습니다. 대출 좋다 못했어.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풀어봐야 되는데 풀 힘이 안 나가지고 띵가띵가 보내고. 아, 정말 지금 그래서 휴일만 기다리고 있어요. 지금 골든위크 때 한 10일 정도 쉬게 될 것 같은데 휴일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. 휴일만 바라보고 있고, 골든위크 기간 때는 진짜 좀 여유롭게 좀 생활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마음에 지금 다 내려놓고 그냥 뭘 해야 된다 이런 그냥 부담감 느끼지 않고,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아무튼 지금 운동 가는 길이 헬스장이 좀 바뀌어서 지금 좀 많이 경로가 길어졌는데, 이쯤 종료를 할게요. 이쯤 종료를 하고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헬스장 경로가 많이 달라져서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좀 고민이긴 한데, 아무튼 오늘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